중국이 김치에 이어 삼계탕까지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일본 언론 및 해외 언론은 밝혔습니다. 지난 29일에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서 삼계탕의 항목을 보면 도입부에서 인삼과 연계, 찹쌀에 넣은 중국의 광동식 국물 요리로 한국에 전해져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도백과는 한국인이 복날에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즐긴다고 소개했지만 광둥 등 중국 지방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삼계탕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광둥성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국물 요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 문화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화공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치는 물론 한복, 판소리, 한글까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이하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이러니저러니 기원서를 주창해 오다가 중국이 더 설득력 있고 기세가 있지? 아무리 봐도 불리한 느낌이 들지만 힘내요. 자기가 당하면 싫은 거잖아. 그렇다고 해도 고대 중국이 원류의 문화가 많은 것은 사실로 인정해도 좋지 않을까. 어느 쪽이 옳으냐고 물으면 일본인의 대부분은 중국이라고 대답한다. 이유는 역사가 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재미있는 것을 구경할 수 있어서 웃음이 나온다. 문화 같은 것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중국의 속국에서 수천 년 보다 못한 일본이 구원의 손병아 1945년 구부러진 대로 독립한 이래 겨우 76년. 문화 같은 것이 자라나는 데는 역사가 전혀 없구나. 라며 반응했습니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서양 쪽에서는 이하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이 이탈리아에 비자낸 중국 것이다 할 것 같다. 이것은 진짜 한국 음식이다. 사실 김치는 이미 코덱스로부터 한국의 국제식품 표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이것은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국에다가 김치찌개, 김치볶음밥을 먹고 심지어 집에 김치냉장고까지 있다. 김치와 한복은 한국 것이다. 그것이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들을 생각은 하지 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용해보려고 나는 대만과 홍콩이 불쌍하다. 라며 반응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